영화 변호인이 개봉 18일 만에 800만에 가까운 관객을 불러모으고 있습니다. 송강호 씨등 배우들의 열연과 짜임새 있는 구성이 흥행 돌풍을 이어가고 있다는 반응인데요. 영화 변호인의 뜨거운 인기, 스포츠 동화 윤여수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영화 변호인의 인기 요즘 극장가에서 대단합니다. 지금까지의 흥행 성적은 어느 정도 되죠? 예, 변호인은 지난해 12월 18일에 개봉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 개봉 18일 만인 어제 5일 현재까지 약 786만여 명의 관객을 불러모았습니다. 예. 이르면 오늘 중에 800만 관객을 돌파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야말로 파죽지세의 흥행 추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변호인은 개봉 17일 만인 지난 4일까지 누적 관객 수 739만여 명을 동원하면서 700만을 돌파했고요. 네. 1000만 영화인 7번방의 선물과 광해 왕이 된 남자 그리고 아바타보다 더 빠른 흥행 속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비교는 큰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상영 당시 상영관 수 그리고 상영 시간 등을 고려한 하루 상영 회차 등의 변수가 있기 때문에 네. 다른 흥행작들과 그 속도를 단순히 비교하는 건 수치의 측면에서 그 흥행의 힘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다만 개봉 4주차에 접어든 변호인이 여전히 다른 영화들보다 그 압도적인 차이로 예매율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이 영화의 그큰 흥행세를 실감할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20%가 넘는 예매율로 흥행의 힘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예, 조만간 또 하나의 1000만 관객 영화가 탄생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개봉 3주차인 지난주까지 변호인은 주말을 제외한 평일 평균 20만 명 많으면 25만여 명의 관객을 불러모았습니다. 네. 개봉 4주차에 접어들면서 관객 수가 조금 낮아질 수는 있겠지만 예매율과 또 지금까지 흥행 추이 등을 고려하면 크게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변호인은 이르면 이번 주 주말쯤, 늦어도 다음 주쯤에는 1000만 클럽에 진입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변호인의 흥행 요인, 뭐, 여러 가지가 네. 있겠습니다만, 단연으로 최고로 손꼽히는 거는 송강호 씨의 열연이 아닐까 싶어요. 예, 주연 배우죠. 지난해 2013년은 아마도 이 변호인의 주연 배우 송강호 씨의 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영화 관상, 그리고 설국열차로 각각 900만 관객을 동원한 데 이어서 변호인의 흥행 수치까지 포함을 해서 한해 동안 2천만 명의 관객을 불러모은 배우가 됐다고 해서 크게 화제가 됐는데요. 예. 영화 데뷔 이후에 지금까지 모두 8천만 관객에게 자신의 영화를 소개했다는 점에서 이 배우 송강호 씨의 힘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네. 변호인은 1980년대 초반 부산에서 실제로 벌어졌던 이른바 용궁 조작 사건인 불임 사건을 스토리의 중요한 설정으로 삼고 있습니다. 세무 전문 변호사로 명성을 높여가던 주인공 변호사가 불임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시국 사건의 변호인으로 나서면서 스스로 변화해가는 과정, 그리고 당대 암울했고 또 엄혹했던 시대상을 제대로 그려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연 배우 송강호 씨가 대단한 연기력을 과시하고 있는데요. 특히 그 후반에 펼쳐지는 법정 장면에서 송강호 씨는 마치 포효하는 것처럼 시대적인 억압에 논리적으로 맞서는 변호인으로 상당히 열정적인 모습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객이 스크린 속에 비춰진 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가슴 진한 감동을 안고 극장문을 나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김영애 씨나 또 곽도원 씨, 오달수 씨, 또 제국의 아이들의 임시완 씨까지 이 조연급 연기자들도 굉장히 실감나는 연기를 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중견 배우 김영애 씨는 영화 속에서 변호사가 단골로 찾는 국밥집 주인 역할을 연기했습니다. 네. 극중의 아들인 임시완 씨가 어느 날 경찰에 끌려간 채그 고문을 당하고 국가보안법에 조작된 피고인이 되면서 애끓는 모성애를 연기하면서 많은 관객의 눈물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극중의 곽도원 씨는 잔인한 고문 경관 역을 연기하면서 관객들의 눈총을 받고 있습니다. 그만큼 네. 실감나는 연기를 펼쳤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그룹 제국의 아이들 임시완 씨는 아이돌 스타로서는 보기 드문 연기력으로 관객의 공감을 모으고 있습니다. 고문의 피해자로서 시대에 짓눌린 청춘의 한 초상을 연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 역을 연기한 오달수 씨는 그 특유의 코믹하면서도 소시민적인 모습으로 이 영화를 보는 맛을 더해주는 것 같습니다.
예, 애초에 변호인이 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실화를 모티브로 했다 이렇게 알려진 적이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통령은 극중에 그 송강호 씨가 맡고 있는 변호사처럼 고졸 출신이고요. 1980년대 판사를 거쳐서 부산 지역에서 변호사로 활동을 했습니다. 영화 속 설정이 바로 이와 비슷하고요. 또 불임 사건 피해자들의 변호를 맡으면서 인권 변호사로 거듭난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인데요. 영화 변호인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런 실화를 바탕으로 허구의 이야기를 덧입힌 그런 휴먼 드라마로서 제작이 됐습니다. 예, 뭐 여러 가지 논란들이 많았습니다. 네. 개봉 전이나 후나 뭐 여러 가지 논란을 좀 빚었는데 이른바 평점 테러라는 일이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개봉도 되기 전에 관객들이 일찌감치 인터넷을 통해서 각종의 그 평점 또 리뷰를 쏟아내기도 했는데 네. 일부에서는 평점을 일부러 높게 주거나 또 반대로 0점으로 처리하는 이른바 평점 조작이 있었다. 이런 의심을 건네주기도 했습니다. 개봉을 앞뒀던 지난해 12월 중순 인터넷의 한 포털 사이트에서는 이 변호인에 대한 평점과 리뷰 작성에 무려 2만 6천여 명의 누리꾼이 참여를 해서 상당히 이례적인 상황을 연출했는데요. 특히 일부 누리꾼들이 이 영화에 0점 평점을 주면서 이에 맞서서 또 다른 누리꾼들이 10점 만점을 주는 등 그 평점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졌습니다. 네. 또 개봉 직후에는 극장 티켓을 대량으로 예매한 일부 관객이 상영 직전 이를 취소해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수십 장의 티켓을 한 번에 예매하고서는 환불 시한인 영화 상영 시작 20분 전에 이를 모두 취소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전직 대통령의 실화라는 점에서 다양한 정치적인 해석을 낳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야기라는 점이 있는데요. 이런 논란과 의심이 예사롭게 보이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 최근 한 1, 2년 사이에요. 40대 이상의 이런 중장년층의 네. 관객들이 극장을 상당히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영화 변호인 역시 상당한 이 주요 관객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네. 이런 중장년층의 관객들, 이 흥행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죠. 예, 대체로 한 작품의 영화가 크게 흥행을 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연령층, 특히 그 20대 위주의 그 젊은 관객들이 보는 것만으로는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여기에 10대 그리고 40대 이상 중장년층 관객의 힘이 보태지고 네. 또 재관람이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변호인의 경우에는 개봉 초기부터 이들 중장년층 관객이 20대 관객들 못지않게 큰 비중을 차지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한 영화 예매 사이트에 따르면 변호인 예매자의 40%가 넘는 관객이 바로 이 40대 이상 관객으로 나타났고요. 네. 영화를 상영 중인 각 극장에서도 이들 관객들이 많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특히 또 가족 단위 관객들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중장년층 영화 관객이 최근 2, 3년 사이에 크게 늘었기 때문인데요. 여기에다가 변호인이 이들 중장년층 관객들이 젊은 시절을 보내면서 민주화에 대한 열망을 키워냈던 1980년대 이야기를 담아낸 영화라는 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영화 변호인이 얼마나 더 많은 관객과 공감할 것인지 또 그 최종 흥행 수치가 어느 정도나 될 것인지 지켜볼만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극장가에 불어온 변호인 흥행 돌풍. 다양한 연령층의 관심을 불러모으면서 흥행 청신호가 계속 켜져 있는 상태인데요. 앞으로도 이러한 강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될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서 줄일게요. 지금까지 스포츠동화 윤여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